마지막 네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국방 전략과 체계 수립에 대한 제언을 김익환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잠시 제가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칼스트에서 석사를 하신 다음에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생명과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에 연자진들께서 아주 좋은 발표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주로 그 제언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국방 전략이라는 그 세미나 주제를 저희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요, 점차 이 바이오에 대한 위협이 이제 증대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상황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물 무기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자연재해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테러의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지키는 것은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국방 차원에서 이 바이오 위협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오 국방이라는 그런 세미나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그러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이오의 범위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건 참 좋은 것인데요, 생명을 가진 것들 중에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그런 병원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국방,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우리 부서가 국방부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원자폭탄, 무기, 총이나 대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우리 국가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이오 국방 전략과 체계 수립에 대한 제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올해 메르스의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치사율은 한 40%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메르스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치료한 것을 보면 치사율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그만큼 의료 체계,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 치사율이 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에볼라 경우에는 현재까지 전 세계 치사율이 작년부터 이렇게 에볼라 발생됐던 걸 보면 평균 치사율이 한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IS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고 테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르스를 작년에 경험하면서 메르스를 대비하는 우리 법률이 있었는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나고 나서 이걸 이제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안을 이렇게 이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라는 에볼라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저희 제4군 감염병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고위험 병원체 35개 중에 라사나 이런 메르스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위험성 있는 병원체들은 이제 북한에서도 그렇고 이 테러, IS 같은 이런 그 테러를 시도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성 병원체를 이용한 생물 무기를 가난한 자들의 핵무기다,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알듯이 프랑스에서 테러가 있었
있는데 자살 폭탄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 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테러 분자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생물 무기의 특징은요, 그냥 이렇게 그 이 테러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지하철 같은데 그 이런 바이러스 백색가루 이런 것 쭉 뿌리고요 도망가면 그러면 누구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제조하는 것은 핵무기 제조보다 훨씬 가격이 쌉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이런 고위험성 이런 생물 무기들을 아주 손쉽게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 위협에 대한 그런 저희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메르스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후 약 방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되죠. 근데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스 하나에 대해서만 한 1조 원 이상의 아주 국가적인 큰 손실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국방 저희가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가 다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좋은 질문을 해주셨듯이 산업통상자원부도 여기 할 일이 많습니다. 백신을 제조해야 되고요. 치료제를 이제 제약회사들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 물자들을 충분히 제조하고 공급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제 가축들을 위해서는 농림축산부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요. 식약처에서는 안전한 백신을 미리 만들려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단히 중요한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국립 안전처도 필요하게 됩니다. 소방서, 경찰서, 어떤 테러 분자들이 와서 지하철에서 뭐 백색가루를 뿌렸으면 누가 했는지 빨리 범인을 찾아야 되니까 미리 이런 안전처도 필요하고요. 군에 있는 병원들, 군에 있는 우리 국방을 담당하는 병사들이 이거 생물 테러를 당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군의 병원에도 여러 가지 체계가 필요하고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국방군에 있는 화생방 이런 신속 대응 팀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생물 위기를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신종 플루 이후에 이제 그 이미 지나간 것이죠. 신종 플루 저희가 대처를 잘 했는데 우리 전병률 질병관리 본부장님께서 잘 이제 대처하셔서 신종 플루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잘 이걸 만들었는데 메르스가 일어나고 나서 또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종 플루 이후에 대비가 모자랐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메르스가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도 개정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이렇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 바이오 전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한다면 아직도 너무나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런 그 보건 안보에 대한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었고 그 세계적인 그런 그 회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에이블 리스폰스, 한미 공동 이 생물 방어 연습도 있었고요. GHSA라고 해서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메르스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물 사태, 바이러스와 전쟁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대응 대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물 안보 관련 전담 기구, 정보 체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글로벌 보건 안보 관련 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생물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 조직만 일할 게 아니고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이제 많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전략 물자를 우리 한국 내에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그 NGO 단체들도 같이 협력해서 전체 우리 그 이런 바이오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도 뭐 철학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실험실 내 여러 가지 안전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까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바이오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바이오 전쟁에서는 우리는 공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물 테러 집단이 있는데요. 북한이 생물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북한의 생물 무기로 공격하자. 이거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IS에서 생물 무기로 우리를 테러하더라도 우리는 IS에 생물 테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전쟁에서는 방어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늘 방어만 하는 건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통합 방위 태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통합 저희의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이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신개념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바이오 전쟁에서의 무기는 백신, 치료제 이런 게 저희가 갖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어떻게 새로 개발하고 그런 걸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아까 저기 우리 탁 박사님께서 미국의 경우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9.11 이후 그다음에 2001년에 있었던 백색 테러 사건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그 제정된 그 바이오 쉴드, 그러니까 방패로 바이오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자 뭐 그런 뜻의 이제 법률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그동안 이제 해왔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에볼라 환자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볼라 그 환자 한 4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물론 죽었지만 체계적으로 잘 그걸 대처해서 4명 환자 이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번 올해 메르스가 발생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에볼라 환자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알려지자마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 분을 지정해서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볼라 사태를 전체 이렇게 그 통솔해서 이걸 해결하시오.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분의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조직들이 그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에볼라가 이렇게 아주 빠르게 종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볼라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무방비로 당했을까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많이 생각합니다. 이 바이오 전쟁에서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방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이렇게 이런 그 바이러스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우리나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서아프리카의 많은 역학 조사관 전문가 CDC 전문가들을 다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이 에볼라가 종식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요. 세계 평화에 정말 기여를 많이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어젠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주창을 제의를 했습니다. 전 세계 보건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이런 걸 미래를 준비하자. 바이오와의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제1회는 미국에서 열렸고요. 두 번째 회의를 올해 9월에 한국에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선언문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방하자. 아까 우리 탁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예방하자. 그다음에 조기에 탐지하자. 그리고 일단 발생하면 신속 효과적으로 대응하자. 여기에서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 이제 그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런 바이오 전쟁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물 무기 중에 하나가 천연두인데요. 이 천연두에 대한 이 백신을 독일 국민 전체가 다 주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미리 비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분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도와주자. 그래서 1억만 도스의 그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 도스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도와줄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비축이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도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물 사태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폐기물 또 환자를 이렇게 매장하는 뭐 그런 경우에도 이런 그 무인 차량 로봇 이런 것들까지 개발해서 대비하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에볼라 발생 이후에 이동식 음압 병동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세네갈이라는 나라에서 준비한 그 대처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에볼라가 지금 이제 기니라는 나라에서 많은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한 3천 명이 발생해서 기니에서는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네갈은 기니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세네갈에서는 대처를 정말 잘해서 한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환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WHO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게 대책을 전략을 이제 이제 칭찬한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있습니다. Strong political leadership,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물 사태 안전에 대해서는 워낙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발생하자마자 대통령이 강하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라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시작돼서 그 체계적으로 이 세네갈이 에볼라를 이렇게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에 이제 칭찬을 받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 국가에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면 이게 대통령 직속에 전담 기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자.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병, 자연 발생된 감염병에 대한 준비는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IS에서 서울, 부산, 지하철 몇 군데 테러분자들이 우리 뭐 천연두 아니면 탄저균을 백색가루를 쭉 뿌리고 다녀보세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가정해 보면 이건 무방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물 무기 요즘 이렇게 무인 비행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무인 비행기 요새 한 천만 원이면 만듭니다. 무인 비행기 한 열 대만 이렇게 띄워서요. 청와대, 서울시 한복판, 부산 한복판, 군 부대 이렇게 쭉 그 뭐 천연두 이런 걸 뿌리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이 바이오 전쟁과의 싸움에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해서 준비해야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질병관리본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 국가적인 대통령 직속에 이런 전담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적 중에 가장 어려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이 바이러스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적들과의 준비는 그만큼 좀 어렵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체계, 관리 감독,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준비 중에 바이오실드, 백신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략 물자, 바이오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다음 비축하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생물 안전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메르스에서도 저희 경험했듯이 각 지역별로 저희 병실들 정말 안전한 바이러스 환자들이 가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음압 병동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각 지역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략도 필요하고 이거 빨리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뭐 바이러스, 어떤 생물 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 IS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위협이 올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저희가 정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된 감시 그 포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이런 그 시설. 시설도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미리 연구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위험 처리하고 난 위험한 것들을 어떻게 폐기하느냐, 이것도 아주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들을 이렇게 매장할 때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준비가 필요하고요. 국제적인 협조도 반드시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한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대통령 직속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관한 어떤 좀 위험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요.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대통령 직속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뭐냐면요. 이 지금 여기 총사령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쟁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병사들 지휘해야 될 그 사령관이요. 국회에 맨날 불려갑니다. 청와대에 맨날 불려갑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이런 커미티를 만들고 거기 어떤 위원장을 이렇게 지정해서 어떤 특정한 사태가 발생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지휘를 하게 하면 그분은 이 24시간 벙커 상황실에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필요하면 국회에서 가야죠. 가서 사령관님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가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죠. 총사령관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그거는 제가 어르신들 여기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죄송한데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커미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기구, 어떤 편제를 만들 것인가는 저희가 이제 정부하고 또 우리 특히 국회에서 열심히 저희가 토론을 해서 정말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 개 정도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세월호가 있으면서 국민들이 그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메르스 사태, 에볼라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은 메르스, 에볼라, 또 이번에 건국대학교의 그 폐렴, 그다음에 다나병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국민들이 이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절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국민 일반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국방 전략 세미나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분단 국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도 계속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가 준비가 아주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 일반이
우리의 현 상황을 더 인식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 잘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네 분 연자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태까지 세미나 사회를 맡은 설대우였고요. 다시 본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신 분들의 매우 유익한 바이오 국방 전략 세미나가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희 저 대한민국 헌정의 정책위 의장으로 계신 이상희 박사님을 모시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간단한 경력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희 의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4대 4선 국회의원이셨고 11대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시면서 많은 바이오 분야의 법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변리사협회 회장도 하시고 미국 조지아타운 로스쿨에서 배운 바대로 많은 부분의 그 기술 지적인 분야의 발전을 이루셨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헌정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우리 헌정의 회원님들 끝까지 자리 지키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많은 일부에서 헌정회가 왜 이걸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야당에서 헌정회 예산을 깎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헌정회가 자기들끼리 호텔에서 식사하고 이런 거 듣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깎으려고 했는데 제가 바로 헌정회가 한 국가의 어른으로서 그 집안에 손자 손녀들의 교육 건강 이런 걸 하는 일을 요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는 애들에게 다빈치 할아버지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 이래 했더니 그 예산 깎겠다는 그분이 아 그러면 참 앞으로 예산 늘려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도 거기에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사실은 하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참 고려대학, 연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또 우리 중대 교수님 참 우리나라 4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모든 일을 제치고 국방 전투적 차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성 교수님 뭐 다들 이제 우리 또 전병일 또 아주 고도의 전문가님 다들 해주신데 특히 오늘 사회를 맡으신 우리 정 교수도 제 사회를 맡을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맡으신데 제가 그런 점에서 오늘 대개 이야기는 다 압축이 되는데 제가 마무리로 그냥 제가 경험했던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왜 가야 되는 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할까 그럽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제가 한나라당 정조실장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간염, 비형 간염 복균자가 12%였습니다. 성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의 김정용 교수 가톨릭 대학의 정환국 교수가 그때 그분 두 분이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 두 분을 모시고 제가 FDA에 찾아가서 원장을 만나서 미국의 그 감염 백신 허가 기준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프리카에는 특수한 침판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 침판지를 동물 애호가 협회가 딱 애호사서 우리 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염 백신이 그 당시에 미국의 머크, 프랑스의 파스텔 두 군데서만 나오는데 1인당 그 당시 돈으로 한 사람한테 3만 5천, 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전체 12%가 복균자고 제가 지역구를 하면서 다녀보면
대개 강경화증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대개 비형 간염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조실장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잘 아시지만은 과학기술은 제일 말석에 복을 합니다. 정치적 다 하고 나서 제일 말석에 복을 한데 제가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각하 전쟁이 두 종류 아니냐. 사람 사람 간의 전쟁과 병원 미생물과 사람 간의 전쟁 이 두 종류인데 사람 사람 간의 전쟁은 휴전도 있는데 병원 미생물과 사람 간의 전쟁이 휴전이 없다. 지금 낙동강 전선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던 비목이라는 노래를 만들어낸 이 전선이 지금 병원 미생물 전쟁이 어딘지 아시냐 내가 물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물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좀 야단 맞았어요. 묻는다고. 그래서 그게 복윤자의 전국 12%가 바로 간염 백신 복윤자다. 간염 전쟁이다. 그런데 이 간염 전쟁에 무기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수입해서는 되는 도저히 그 달 동네 우리 국민들이 맞을 수 없는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대치를 시켜서 하면은 3,000원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황국 교수, 김정용 교수가 증인이고 그 같이 다녀왔다 했더니 그때 대통령께서 즉각 비서실장 다 불러서 이 그대로 해가라 그래가 그래서 사실 녹십자에서 간염 백신 국산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전쟁의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하는 대통령 사령관의 의지가 제일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도 맥아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이다 하는 걸 결정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이 구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오 전쟁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한데 우리 김 교수님 그 대통령 직속 정도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바로 이 전쟁의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제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약 한 7년 반 전에 제가 6.25 한국에서 다니면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하고 전쟁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름 이상이니까 또 이상이가 이상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구나 꼬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예방보건 최고상의 아이젠하워 피트니스 어워드로 아이젠하워 상입니다. 그 상은 머독이라든가 클린턴 부시가 받은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에 제가 심사에 올라가 있다 그러더라. 아, 그럼 뭐야 됐더니 제가 본 상에 제가 결정이 됐다 연락이 와서 제가 미국과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제가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국민 예방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선진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후진적이냐 하는 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헌정회가 이걸 주도해서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령 아마 역시 법치국가니까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 우리 오늘 발표하신 교수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일종의 속칭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칭 바이오 테러 방지법이다 이래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 바이러스는 정보전 전자전 게릴라전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날로그식의 방역체제로 하다 보니까 뒷북을 치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IT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참 전문가들이 IT 전문가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부원장도 그렇고 있는데 사실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등을 가지고 이 게릴라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그 전문가들이 포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등등을 보면은 아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관리하는 사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관리하는 사회에는 법으로서 이걸 막아야 전문가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법을 오늘 우리가 하고 나서 함께 또 머리를 맞대고 법을 제정해 갈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 오전에 저희들이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을 모시고 일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또 참석하시고 나서 여기 또 참석하신 우리 헌정의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수가 참여하셨지만은 저희 헌정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국민을 위하는 헌정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고 또 우리 헌정회 회원님들이 그 경륜을 살려서 그거를 이제는 진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서는 그런 헌정회가 아니라 세정회로 우리가 변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참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 사회 주시는 두 또 우리 교수님 모든 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신 전문가분들 또 교수님들 오늘 우리 장관님 말씀 의장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대한민국 헌정의 원로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의미 있는 바이오 국방전략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